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오늘 비욘디 긴급 브리핑은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 정인양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경악스러워하고 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떻게 췌장이 절단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사실은 칼로 자른다라든지 또는 찔린다라든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몸속의 췌장이 절단되는 경우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인양을 최초로 목격한 이대목동병원 남궁인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마치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높은 데서 떨어진 사람의 처참한 몰골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충격, 제 추정으로는 이제 심한 발길질이죠. 배를 향해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췌장이 뒤로 밀리면서 척추뼈와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서 짓눌리게 되고 두동강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격이 어느 정도나 될 때 가능한 일일까요? 이국정 교수님 증언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 외상학회 자료를 보더라도요. 사람이 높은 데서 떨어질 때 생명을 위협하는 높이는 8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8층 이상에서 떨어지면 대부분 숨진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이제 머리를 팔로 감싸고 뛰어내리면 뇌진탕이 생기지 않는다, 죽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낙상이라든지 또는 교통사고 심하게 날 때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요, 이 내부장기가 파열되기 때문이죠. 간이나 비장이나 췌장이 진이겨지고 찢어지고 절단되고 그러면서 대량 출혈로 숨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인양의 췌장 절단은 8층 정도 되는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릴 때 받는 충격이 그대로 가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발길질 하나만으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데요. 충분히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닿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단위 면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인양 사건 같은 이런 비극적인 아동학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다 같이 노력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고요. 정인양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